안녕하세요. 사실은 어제 부산 놀러 가가지고요. 이것저것 브이로그 찍을 계획이었는데 바보같이 카메라 배터리를 두고 갔습니다. 인트로 영상밖에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요리 영상을 찍어볼 생각입니다. 누구나 실패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딸기탕으로 찍어볼 생각이고요. 제가 아직 카메라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오글거려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몇 번째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요리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딸기는 이제 상처 없는 걸로 하셔야 돼요. 상처가 있거나 물러져 있는 딸기로 할 경우에는 뜨거운 시럽이 맞닿았을 때 이게 과즙이 흘러나와가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상처 없는 딸기들을 꼭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꼬치 딸 때는 끝에만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하트 딸기. 자, 이제 딸기를 이렇게 다 땄으면 딸기를 씻고 꼭 물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깨끗한 헝겊으로 물기를 다 닦아줍니다. 그럼 씻고 올게요. 딸기를 씻고 물기를 다 제거해 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딸기에 꼬지가 필요한데요. 저는 동네 슈퍼나 마트 가면 이렇게 많이 팔 거예요. 저는 귀찮아서 쿠팡으로 주문했고요.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구매했을 겁니다. 요거를 꽂아주시면 돼요. 근데 정말 급하게 먹고 싶은데 저희 집에는 꼬지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젓가락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딸기에 꼬지를 이제 꽂을 때에는 여기 보시면 딸기 꼭지 부분에 꼬지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아주시면 돼요. 네, 다 꽂았습니다. 이렇게 다 꽂았고요. 이제 필요한 거는 설탕하고 물 끝이에요. 다 된 거 다름없습니다. 정확하게 200g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은 정확하게 이렇게 200g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은 100g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같은 저런 저울에 100g을 재셔도 되고요. 이런 계량컵이 있으시면 계량컵에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탕후루를 이제 냉장고에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상온에 좀 시원한 그늘진 곳에다가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말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했다면 탕후루에서 아마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 3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게 손에 안 묻을 거예요. 묻지 않죠? 네, 이렇게 되면 성공인 겁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전혀 달라붙지 않아요.